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와요 Play and joy. Play and joy 친구들 안녕. 조이의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인어공주 이야기예요. 자, 그럼 조이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쪼이쪼이 얍! 옛날 옛날 깊은 바닷속에 인어들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었어. 이곳에는 바다의 왕 트리톤과 그의 딸들이 살고 있었지. 그 중에 호기심 많은 막내 인어 아리엘은 바다 위의 세상이 항상 궁금했었어. 바다 위는 어떤 세상일까? 우리처럼 지느러미 꼬리를 가진 인어들은 없겠지? 당연하지.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바다를 지나다닐 땐 배를 이용하기도 해. 우와, 그럼 멋진 왕자님도 있을까? 하지만 아리엘, 바깥 세상은 위험하니 항상 얼씬도 하지 말라고 폐하께서 말씀하셨잖아. 안 되겠어. 내가 아빠한테 말해보겠어. 아리엘은 트리톤 왕에게 찾아가 바다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얘기하자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인간들은 바다 생물을 위협하고 오염하는 존재. 하지만 그럼 인간에게 가까이 가진 않을게. 이 아비마를 거역하는 게냐? 어서 쏙 물러나거라! 궁전을 나온 아리엘은 여전히 바다 위의 세상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지. 에휴, 폐하께 혼날 줄 알았어요, 공주님. 그러니까 폐하의 말씀대로. 니모, 이것 봐. 인간들의 물건인가 봐.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응? 이렇게 하는 건가? 완전 시원해. 어? 머리 빗는 건가 봐. 우와, 완전 시원하다. 이거 봐, 머릿결도 엄청 좋아졌지. 공주님, 인간들의 물건은 정말 굉장해. 니모, 우리 아버지 몰래 바다 위에 올라갔다 오지 않을래? 하지만 폐하께서 방금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나 먼저 간다. 어? 공주님, 공주님. 바다 위로 올라와 보니 커다란 배 한 척이 보였어. 그곳엔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그중 왕자님도 보였지. 니모, 저기 봐. 저분이 왕자님일까? 아, 너무 멋있다. 공주님, 폐하가 아시면 진짜 큰일 나요. 어? 니모, 저기 봐. 배가 가라앉고 있어. 어서 왕자님을 구해야 돼. 왕자님, 왕자님, 정신 차려 보세요. 죽은 거 아닐까요? 안 돼, 왕자님, 왕자님. 살았나 봐. 당신이 절 구해주셨나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보상을. 왕자님, 어디 계세요, 왕자님? 어, 왕자님, 왕자님을 찾았다, 왕자님. 저기요, 저기요. 그렇게 바닷속으로 내려온 아리엘은 트리톤에게 이 사실을 들켜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아리엘은 그날 이후에도 왕자님을 매일 밤 그리워했어. 니모, 어떡하면 왕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휴, 공주님, 지금 벌써 그 얘기만 35번째 하고 계세요. 아니, 폐하께 그렇게 혼나고도 왕자님이 보고 싶으세요? 인간이 되면 왕자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주님? 우르슬라를 찾아가면 날 인간으로 만들어줄지도 몰라. 네? 누구요? 그 바닷속 최고 마녀 우르슬라를 찾아간다고요? 니모, 아버지에겐 꼭 비밀로 해줘. 다녀올게. 공주님! 공주님! 아리엘은
곧장 우르슬라를 찾아갔어. 우르슬라의 마법 실력은 엄청나지만 오래전 트리톤의 미움을 받아 혼자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지. 어허, 이게 누구야? 트리톤의 막내딸 아리엘 아니야?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제가 인간이 될 수 있나요? 인간을 사랑하게 됐나 보지? 그럼 너도 인간이 될 수 있지.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이 우르슬라의 마법 한 방이면 넌 인간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돈을 드리면 되나요? 그거 말고 단 하나. 너의 목소리만 나에게 준다면? 제 목소리요? 그래, 네 목소리. 네 목소리만 나에게 주면 넌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노래도 부를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 그럼 왕자님을 만나도 어떻게 말해? 너의 그 예쁜 얼굴과 늘씬한 몸매라면 말 못하는 거 하나쯤이야 문제될 게 없지. 어때? 싫다면 돌아가도 좋아? 아니요, 할게요. 곧바로 우르슬라는 아리엘에게 마법을 걸어 아리엘의 목소리를 가져왔어. 그 순간 아리엘의 몸은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했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렴 아리엘. 인간이 되어서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넌 영원히 물거품이 될 것이야. 우르슬라의 마법으로 인간이 되어 어느새 육지에 도착해 있었어. 겨우 눈을 뜬 아리엘은 두 다리가 생긴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지만 우르슬라 말대로 아름답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리가 없었지. 공주님, 결국 우르슬라의 저주에 걸리셨군요. 폐하가 아시면 진짜 큰일 나실 거예요. 난 괜찮아. 아빠에겐 비밀로 해줘. 공주님!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왕자님? 저기 아가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지. 말을 할 수 없나 보군요. 우선 여기는 바다 근처라 위험하니 성으로 갑시다. 성으로 간 아리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왕자는 아름다운 아리엘의 모습에 점점 사랑에 빠졌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왕자와 아리엘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지.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오래전 제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왕자님, 왕자님을 구해준 건 바로 저예요. 에? 아니, 그게 무슨... 제 목소리 기억 안 나세요? 아니야, 왕자님! 왕자님을 구해준 건 나라고요! 맞아, 이 목소리였어요. 왕자님을 드디어 만나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왕자님, 지금 거짓말에 속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미안하오. 왕자님, 제발. 이렇게 된 이상 내 진짜 은인과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자는 공주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혼식을 올렸지. 아리엘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트리톤 왕이 아리엘 앞에 나타났지. 감히 내 딸에게 저주를 걸고 거짓말을 해! 가만두지 않겠다! 야! 거의 다 됐는데 트리톤,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다니. 오늘은 기필코 내 손으로 널 죽이고 말겠어. 야! 우르슬라는 트리톤과 결투를 벌였다. 한참이 지나 우르슬라는 결국 죽게 되었고 아리엘은 잃었던 왕자님.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지. 왕자님! 왕자님!
왕자님, 정신 차려 보세요. 괜찮으세요? 왕자님, 전 우르슬라한테 목소리를 빼앗겨 제가 왕자님을 구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하오,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내가 미련했소. 날 용서해 줄 수 있겠소? 그럼요, 왕자님. 그 후 목소리를 되찾은 아리엘은 왕자님과 결혼식을 올렸고 마녀의 저주도 풀리게 되었지. 그 후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대.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인어공주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은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참, 그리고 플레인조이 채널로 들어가면은 더욱더 재밌고 다양한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플레인조이 채널로 들어가서 좋아요 버튼 꾹! 구독하기 버튼 꾹! 플러스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조이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